방송이 되고 나서 배우분들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뭐? 사이가 좋아요. 다들 현장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털털하시고. 네. 고소영 언니가 예. 진짜 성격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 아, 고소영 씨랑 처음 하시는 거죠? 네, 네. 오.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뵈니까 훨씬 더 유머러스 하시고. 역시나. 네, 되게 재밌으세요. 저 같군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고 아, 나는? 아이고, 오이를 이렇게 짧게 썰어서 술안주처럼 만들었어요. 아, 나 여태 뭐 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거를? 인터뷰에 집중하느라고. 아니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아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어 세상에. 우리 많이 안 해보면 뭐 김밥은 되는 거죠? 김유진 그나마 좀 하실 줄 알고. 자 어묵을 볶는 간장. 도중에 간장을 부어서 간도 해보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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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불났어요. 어차피 네. 또 저희가 먹을 거 아니니까. 아이고 이때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아 여정 씨 때문인가요? 어묵이 불탔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야죠 후라이팬을. 많이 탔네요. 조여정 씨랑 이렇게 요리하니까 우결 찍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요즘에 조여정 씨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보세요? 뭐 드라마, 작품, 연기, 고소영 언니의 인생을 막 어딘가로 몰아가는 캐릭터니까 그쵸. 저 또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그런 거. 성준 씨 진짜 멋있던데요? 멋있죠. 아, 진짜 키도 크고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작품에서 러브라인은 그럼 없는 거예요, 조정 씨는? 성준 씨하고요? 네. 상상도 못하는. 아무것도 러브라인 없어요? 저는 짝사랑이에요. 아... 네. 지단은 또 계란 지단도 만들어 먹고요. 지단도 쉽지 지단까지만 않거든요. 하면 사실 오이도 됐고 네. 밥도 됐으니까 이 김밥 틀에다가 말기만 하면 되네요. 자 재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오 잘하는데요? 요리 잘하시네요. 좋다. 예전 뭐 연애 가준 게 초창기 때도 막 이렇게 현장에서 인터뷰 많이 뵙고 그랬는데 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정말로 전혀 어떤 세월의 흐름도 모르겠고 저희가 증거 별명이라고요,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그때도 김밥 좋아하셨나 봐요. 옛날에 김밥 먹는 날이었어요. 출중했네요. 예뻐요, 아기 때도. 이때 그러면 동네에서 다니면 어떤 또 뽀미였네요, 잘 뽀미였네. 훈녀라. 아, 그때 많이 어른들이 눈이 워낙 크니까. 워낙 아, 까무잡잡해서. 진짜 이국적이시네요. 예. 옷은 약간 이국적인데. 자 이제